이번 시간엔 임팩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임팩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준비했어요. 골프클럽 H 서대원 프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임팩트 연습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임팩트, 볼을 치는 이 순간을 자꾸 모양을 만들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임팩트 백 같은 그런 뭉치를 이렇게 치면서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. 하지만 이런 연습만으로는 정확한 임팩트를 내기가 어렵고요. 특히나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임팩트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. 자, 공을 맞추는 이 시점이 아니라 헤드가 지금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그냥 헤드를 풀면서 지나간 하나의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하나의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시는 거예요. 임팩트는 땅 이렇게 멈춘 연습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. 헤드를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임팩트를 내는 부분이나 슬라이스를 고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.